안녕하세요, 구루발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싱가포르이 말레이시아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싱가포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치 않는 독립을 한 국가인데요. 왜 원치도 않는 독립을 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서울보다 조금 더큰 면적을 가진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5만 9천 달러, 세계 7위의 나라가 된 것인지, 이번 영상에서 그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선진국이 된 비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싱가포르가 어쩌다가 원치 않는 독립을 하게 된지 이유를 살펴보려면 싱가포르의 역사적인 배경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의 역사를 살펴보려면 13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현재의 인도네시아 지역과 말레이시아 지역 대부분을 통치하고 있던 스리위자야 왕국의 트리부아나 왕자가 현재의 싱가포르 지역에 이제 표류를 하게 됐어요. 그때 그 왕자가 사자를 목격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을 사자라는 뜻인 싱아와 도시라는 뜻의 뿌라를 합쳐서 사자의 도시, 즉 싱가푸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두 단어는 산스크리트어지만 현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어에도 동일하게 사자라는 뜻과 뿌라는 힌두 사원 또는 궁궐, 도시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동남아 지역에 사실 사자는 살지 않잖아요. 사자는 사바나에 살죠. 그죠? 그래서 아마 그 왕자가 호랑이 종류의 동물을 목격을 하고 아마 사자로 생각해서 이름을 이렇게 짓지 않았나라는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수마트라 지역,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역에는 호랑이가 살고 있어요. 몇 마리 안 되지만 약 50마리 정도 아직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아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지역도 비슷한 종류의 호랑이가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게 탄생된 이름은 현재도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시아어로 싱가포라라고 쓰고 있고요. 영어로는 싱가폴, 뭐 한국어로는 싱가포르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싱가포르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면 말레이시아 역사를 보면 됩니다. 먼저 1500년대에 싱가포르과 말레이시아가 위치한 말레이 반도는 멀라카 술탄 왕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멀라카 지역이 그 중심지였는데요. 1511년 포르투갈이 쳐들어오면서 이 멀라카 지역을 점령하게 됐고요. 포르투갈을 피해 남쪽으로 대피한 곳에 조우르 술탄 왕국을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 후에도 포르투갈이 계속 침략을 했고 그 와중에 포르투갈이 싱가포르를 불태워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는 약 200년 동안 거의 빈 땅이 되어버리는데요. 그런데 이후에 네덜란드도 이 말레이시아 지역으로 진출을 시작하면서 멀라카 지역이 아마 탐났었나 봐요. 그래서 조우루 술탄을 잘 꼬셔갖고 같이 포르투갈을 내쫓아내고 결국에는 멀라카를 자기들이 먹게 됩니다. 조우루 입장에서는 아마 오랫동안 포르투갈한테 이제 시달려오고 당해오다 보니까 아, 차라리 새로운 놈이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포르투갈을 쫓아내고 위쪽에 네덜란드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또한 놈이 밑에서 치고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영국인데요. 영국의 스탠포드 래플스라는 사람이 조우루 왕국한테 반협박 비슷하게 매달 돈도 2,000달러씩 주고 조우루 왕국의 술탄 거주 지역은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조건으로 싱가포르 전 지역을 넘겨달라는 협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돈도 주고 네가 사는 땅은 안 건드릴 테니까 싱가포르 나한테 줘. 뭐 이렇게 협박 한 거죠. 그렇게 싱가포르를 넘겨받은 래플스가 이제 싱가포르를 개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를 정리해보면 멀라카 지역은 네덜란드가, 그리고 조우루 지역은 술탄이, 그리고 싱가포르 지역은 영국이 통치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 시간이 흐르면서 조우루 술탄국은 거의 힘을 잃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영국과 네덜란드가 1824년에 서로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나눠 먹자, 뭐 이런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부터 말레이 반도와 보르네오 북쪽 지역, 즉 현재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지역은 영국이 먹게 되고요. 그 아래 남쪽 지역 같은 경우 현재 인도네시아 지역이죠. 그 부분은 네덜란드가 이제 식민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싱가포르도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말레이 반도에서 생산되는 고무와 주석의 교역 항이었고요. 영국은 식민지였던 인도, 말레이시아, 호주 또 중국과의 난징 조약 체결로 인해서 통상이 굉장히 확대됐고요. 수에즈 운하 개통 등을 계기로 엄청난 물자와 자원이 오고 가는 국제 무역항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인력 자원이 필요하게 됐고요. 마치 말레이시아의 고무농장 주석 광산 개발을 위해 중국인과 인도인들을 불러들인 것처럼 싱가포르 개발을 위해서도 많은 중국인과 인도인들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이때부터 싱가포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 됩니다. 이후에 세계 2차 대전이 발생하고 영국과 네덜란드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일본이 대부분 동남아 지역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1942년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일본에게 점령당했는데요. 당시 일본은 동남아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국민의 반 이상이 중국인인 싱가포르 지역을 점령하는 과정에서도요. 중국 국민당을 지원하는 싱가포르 중국계 주민들은 반 일본 성향으로 간주를 하고 최소 3만에서 최대 10만 명의 화교 가 대학살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참 일본은 어딜 가나 참 그래요 좀. 자, 일본이 1945년에 이제 패망한 이후에 다시 영국 식민지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는 반식민주의, 민족주의가 대두되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강대국인 영국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믿었지만 일본에게 밀려나면서 영국에 대한 신뢰감이 완전히 떨어졌기 때문이죠. 당시 반식민주의뿐만 아니라 좌우 이념 갈등 문제까지 있었기 때문에 영국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단계적으로 자립정부를 구성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식민 정책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결국 말레이시아는 1957년에 말라야 연방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하게 되고요. 싱가포르도 1963년 9월 16일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다만 싱가포르는 당시 물과 자원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총리였던 리콴유가 말라야 연방에 가입을 하면서 결국에는 같은 나라가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왜 싱가포르이 말라야 연방에 가입을 했다가 나중에 따로 떨어져 나와서 독립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말라야 연방, 즉 말레이시아의 국민 구성 대다수가 말레이시아인이었으나 대부분의 경제권은 중국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레이계의 우대 정책인 부미푸트라라는 정책을 펼치게 되고요. 교육, 경제활동, 공무원 임명 이런 모든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레이인들한테 우대 혜택을 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레이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인이나 인도인 등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러나 중국계가 대다수인 싱가포르에서는 말레이계의 우대 정책에 대해 불만이 생기게 됐고요. 종교적으로도 말레이시아는 9개의 술탄국이 지배하는 이슬람 중심의 사회지만 싱가포르는 중국인 중심의 도교 사회였어요. 이러한 차이 때문에 결국 싱가포르 자치 정부는 말레이시아 연방 정부와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라야 연방 정부는 당연히 싱가포르 자치 정부가 연방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기를 원했겠죠. 왜냐하면 당시 말레이인들은요, 중국인이 너무 똑똑하고 경제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두 다 중국인들한테 빼앗길 거라는 그런 이제 두려움이 잠재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라야 연방의 초대 총리였던 압둘 라만은 싱가포르 총리 리칸유와 절친이자 또 독립 동지였지만 결국은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리칸유를 정치범으로 구속해서 제거를 한 다음에 자기 쪽 사람을 싱가포르 자치정부 심거나 또는 아예 싱가포르를 말라야 연방에서 퇴출시키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인 거죠. 결정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인종 갈등 문제로 유혈 사태 및 폭동이 발생하자 결국에는 말라야 연방에서 퇴출을 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당시 말라야 연방 총리 압둘라만은 우리가 하나의 연방에 있을 때는 적이었지만 독립된 국가가 된 순간부터는 우리는 다시 친구이자 동지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리칸유한테 말인지 방군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리칸유 총리는 1965년 8월 9일 역사상 유일하게 원치 않는 독립을 발표하게 됐고 당시 눈물까지 흘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치 않는 독립을 달성하게 된 싱가포르는 그 당시에 높은 실업률과 불황 그리고 다민족 사회의 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현재 1인당 국민소득 5만 9천 달러의 전 세계 7위의 국가가 되었을까요? 그 비밀은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 성공의 이유와 그 또 이면에 감춰진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